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아니 멘트 중요합니다.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에요. 토크쇼 몇 년을 했는데 지금. 아니 호동 씨가 네. 음식이 워낙 이 맛을 알잖아. 미식가요. 워낙 미식가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이게 밥 먹기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그 입에 맞추긴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. 그것도 쟤는 아무것도 잘 먹으니까 이제. 그래도 그 네. 입맛이라는 게 있는데. 그러지 자꾸만 맛있다 맛있다 칭찬해 주니까. 어 잘해요? 자기가 잘한 자가 더 열심히 해요. 그래요. 기적적이니까. 아니. 아니 바라는 게 아니고. 드셔봐요. 저는 죽은 건 아닌데 이게 그 유명한 김청전이야. 이게 그 유명한 김청전이야. 알고 먹어. 아 신청전이 아니라 김청전. 아, 이게 그 유명한 김청전인데 이게. 어 여기 시원한 거야. 그래서 여기 있었구나. 이거 산불아 뜨겁다. 아니 고기가 확 살려주네. 아 그래? 네. 이 그 유명한 김청전인데 이게 아, 맛있어. 아, 맛있지? 고소하고 네. 호박의 단맛이 강하고 내 스스로 나한테 칭찬을 참 많이 하거든요. 어떤 때도 이런 거 있고 와 이거 자존감 가요. 근데 이거 밥맛 없을 때 맨밥 찬밥 말아가지고 이거 얹어서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야. 진짜 단맛 없어. 네네 실내로 갈까요? 자 이것도 하지 않아. 아니 근데 안에 들어와봐야 별거 없는데 지금 엉망인데 들어와요. 아유 다 그러시면서 정리 다 해놓으셨더라고. 안에 정리 못했어. 지금 자기 들어오면 한다고 지금 음식 하느라고 정리 못했어. 야 오자마자 바로 불. 들어오자마자 냉장고. 여기 아기자기하면 됐다. 어머 그릇들이 너무 많아요. 아 그릇이. 네. 어머 여기도 그릇이고. 와 예쁘다. 여기도 우와. 그러시고. 네. 아, 그릇을 다 좋아하시는구나. 응, 내가 다 모으는 거, 여기도 그러시고. 그릇 천지에, 그릇 천지에. 그릇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는 거예요? 예, 네, 이상하게 나는 명품 핸드백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관심 없고, 여기 네. 나가면은 그릇 가게 가가지고 그릇 싸우는 집. 아니, 음식 하는 거 좋아하시고, 그릇 좋아하시고. 그렇게 또. 해서 옛날에 어렸을 때 꿈은 이제 남편이랑 애들이 있으면은 오늘은 무슨 그릇, 오늘은 무슨 그릇. 이렇게 그릇을 매일 바꿔가면서 음식을 해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모으기 시작했어. 그러니까. 이거 접시도 내가 하나하나 다 모은 건데 이거는 이거 어디예요? 잠깐 태국 모 호텔에 유명 호텔에 중국집에서 나오는 그릇인데 그걸 가져오셨어요? 아니 매니저한테 통 사장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끼란 끼는 그분한테 다 그래. 하나만 좀 한다. 이거 하시라고 이거 하시라고. 어디가 그렇게 예뻤어요? 아니 그냥 특이하잖아요. 그리고 이건 나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.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니까. 한국 중국 이걸 누가 달라고 그랬어? 한국에 있는?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모은 거예요. 그릇을 또 중국을 많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스타일이군요. 혹시 이것도 그릇 아닙니까? 그릇. 아 이건 나 도자기 할 때요. 맥주병, 사이다병, 뭐 콜라병 이런 전 병을 가지고 칼라를 내본 거예요. 이게 가마에서 가마에서 녹았을 때 무슨 색깔이 나올까 하고 칼라치 만들어요. 요즘 도공의 집에 왔네요. 이게 천연색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병을 녹여 병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? 제가 옛날 워싱턴에 조금 있을 때 극장을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. 네. 딱 들어갔는데 고스트.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. 예. 잘한 거 영어. 그래가지고 그걸 봤는데 도자기를 막 하는데 오마 이러면서 뒤에서 막 이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여서 그래 저걸 해야겠다. 근데 고스트는 혼자 믿는 게 아니잖아요. 뒤에서. 글쎄 그것 때문에 배웠다니까. 그래서 내가 도자기를 빚을 때 내 남친이 뒤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꿈꾸.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? 했는데 우리 강아지 큰애 둘이 있을 때 걔네들만 내가 그래서 이런 애들 그래가지고 중간에 손 버리고 이 머리 고춧가루 이 머리 고춧가루 내가 볼 때는 선배가 아까 여기 뭐 묻은지 알았다니까 돈 주는 거야 어? 그래 이거 지금 이거 예, 그래서, 하나 먹어봐요. 예. 참 안 먹는 적이 없어. 그걸 누가 주면 맛있어요? 이거 드릴게요.
왜 자기가 해? 왜 자기가 해?